자, 시장이 어려울 때일수록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이런 시장에서도 옥석 가려서 좋은 종목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피드 종목 10 바로 이어갈 텐데요. 더 많은 전문가들, 스마트한 전문가들과 함께 이렇게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좋은 종목들을 10가지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두 분과 함께 소개해드릴 텐데, KTB 투자증권의 이성홍 차장, 그리고 불사조 리서치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요즘 뭐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막 시장을 떠나려고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분이 좋은 종목을 좀 많이 소개시켜 주시고, 희망을 주셔야 우리 투자자분들이 주식시장에서 계속 좀 버틸 수가 있습니다. 좋은 종목 많이 가지고 오셨죠? 네. 자, 두 분이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지 그럼 바로 화면으로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을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이성홍 차장의 픽부터 볼까요? 첫 번째, 인바디를 가져오셨고요. 다음, 한국가스공사, 티플렉스, LX인터내셔널, 한섬, 이렇게 다섯 개를 가져오셨고요. 김진경 본부장의 픽은 CJCGV, 남선알미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조시푸드, DY파워,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더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엄선해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시장이 어려울 때, 시장에 어려울 때도 좋은 종목, 실적도 받쳐주고 좋은 모멘텀들이 있는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이 10가지 종목 딱 보셨죠? 시청자분들 보신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내가 조금 더 궁금한 점이 있다, 아니면 매수가나 목표가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질문을 저에게 주시면 됩니다. 샵 3772번 문자로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지금 바로 질문을 주셔도 저희가 최대한 그런 내용 포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성웅 차장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가겠습니다. 네, 인바디 인바디요. 말씀드릴 텐데, 뭐 아까 권익께서 떠나고 싶다라고 할수 있겠지만은 최근에 이런 시장에서도 꾸준히 이제 가는 종목도 있어요. 그렇죠. 네, 인바디 같은 이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잘 선별해서 대응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인바디 같은 경우에는 이 최성분 분석기를 좀 만드는 업체라고 좀볼수 있겠는데, 네. 저도 이제 이렇게 우크라이나 이런 국제 그 지정학적 리스크 발생했을 때 인바디가 그 전에 어떤 유럽 쪽에서의 시장을 공략화하는 그런 단계였거든요. 뭐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바디 주가가 조정을 받지 않고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역시 뭐 유럽 쪽에서의 리스크가 어떤 다른 또 미국 그리고 내수 쪽에서의 시장은 굉장히 좀 활발하게 지금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좀볼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바디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뭐 자동차주도 그렇지만은 유럽과 많이 연결돼 있는 종목들이 좀 약간의 좀 떨어지고 있는데, 그렇죠. 오히려 그런 종목들 안에서 내수 시장에서의 성장폭이 큰 종목들은 또 추려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대표적으로 이제 인바디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인바디 같은 경우도 내수 쪽에서의 일반 개인이 아니라 지금 이제 전문가용이죠. 어떻게 보면 병원이나 이런 쪽에서의 그 판매 대수나 이런 부분이 좀 급격하게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마진이 많이 남는 구조 쪽으로도 이 판매 추천하겠습니다. 전략이나 이런 부분이 활발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작년 4분기 실적도 그 시장 예상치보다 크게 상회했는데 올해 1분기도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인바디를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히려 이런 때잘 꾸준하게 견조하게 흘러가는 종목들을 찾아내는 게 실력이고 여기서 또 수익이 날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시면서 인바디를 첫 번째 종목 알려주셨고요. 다음은 김진경 본부장님의 첫 번째 픽인데 CJCGV 계속 밀고 네. 일단 이제는 리오프닝 관련주에 계시네요. 네.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네.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분위기가 바로 리오프닝으로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CJCGV의 경우는 지난해 3분기에는 적자폭이 개선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매출 회복 조짐이 보여지고 네. 있습니다. 이 포스트 극장 운영도 이제 머지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특히나 자회사 중에서 터키 법인이 이제 지난해 영업이익을 11억 원가량 좀 기록하면서 깜짝 흑자를 달성했는데요. 이달의 경우 이제 더 배트맨 개봉을 시작으로 해서 또 기대작들이 문포리라든지 뭐 마블의 이제 안티히어로 모비우스도 개봉이 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4DX라든지 뭐 스크린 X를 이제 통해서 이렇게 라인업을 확대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관객들의 발걸음이 더욱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 거리두기가 이제 완화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업황의 회복세 그리고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그렇죠. 이 리오프닝 기대에 따른 이런 극장 운영에 대한 정상화 또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CJCGV의 경우는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았던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이 코로나19 타격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부 상영관을 뭐 클라이밍 짐이라든지 이렇게 개조하면서 새로운 문화 공간을 좀 제공해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이제 지난 2월부터는 베트남이 수도 하노이 지역이 이제 2월부터 영업에 재개가 되면서 매출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중국과 인도네시아에서도 로컬 기대작들이 순차적으로 개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CJCGV 김진경 본부장님이 늘 강조해 주시는 리오프닝에 가장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일 거다라는 의견 계속 주시고 계시니까요. CJCGV 잘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은 이성웅 차장님의 두 번째 종목 할까요? 네, 한국가스공사. 가스공사요? 그동안에 이제 유가 오르면서 천연가스 가격도 많이 올랐죠. 그렇죠. 그러면서 주가가 지난주부터 고공행진을 하면서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국제 유가가 하루 만에 뭐 떨어지거나 그럴 일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이제 뭐 러시아산 수입도 그렇지만은 지금 이란의 핵 협상 타결 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유가 가격을 또 올릴 수 있다는 그런 상황에서 유가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강보합세가 계속 나오지 않을까. 이 유가라는 부분이 급격하게 오를 수도 있는 그 지금 재반 여건 상을 봤을 때는 오버슈팅한 건 확실히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 현재 그 약세로 급격하게 돌아설 가능성은 많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가 상승에 의한 수혜주들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에 좀 유동성이 좀 몰릴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어서 특히 이제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도 유가 수혜주로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 어떤 수소 사업이나 이런 신사업 쪽에서의 진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가시아가 작년부터 계속 얘기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이런 신사업 쪽에서의 실적이 계속 좋게 나온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 국제 효과 어떤 수혜주 플러스 신사업 효과와 함께 주가에 대한 부분이 상승세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물론 이제 원료비 연정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어떤 가스비를 올 된다라고는 좀 제한이 있겠지만은 지금 이제 분위기상 봤을 때는 뭐 어떤 펀드멘탈 쪽으로는 계속 우상향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늘 좀 조정 받았을 때 매수 관점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제 유가를 포함해서 뭐 에너지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를 좀 살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번에는 김진경 본부장님 두 번째 종목은요? 네, 저희 두 번째 종목 남선 알미늄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확대가 되면서 이 원자재 수급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원자재 가격 상승 압력이 더욱더 높아질 것이다 라는 전망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알루미늄의 경우가 이 지난해 11월 초 EU 최대치를 현재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남선 알루미늄의 이제 알루미늄 사업부에서는 이 샤시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건설업황의 호황으로 수혜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빌딩 외장재 이 커튼월 사업의 경우가 뭐 삼성물산이라든지 하나건설로 이제 대형 건설사를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네. 꾸준히 물량도 수주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도 좀 달성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특히나 커튼월 시장의 경우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이제 기술력도 인정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속적으로 매출 확대에 좀 기여를 해 나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더 수요가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건축이라든지 뭐 자동차 선박에서도 이 필수재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알루미늄의 경우는 이 필요성에 대한 증가 그리고 추가적으로 경량성이라는 가장 좋은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동차 시장에서도 수요 증가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업황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지금도 충분히 바닥권에서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두 번째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선 알루미늄까지 종목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저희가 종목 소개해드리는 중에 중국 쪽 시장 개장에서 체크 좀 하고 가겠습니다. 어제 홍콩 황생지수, 중국 상해 종합지수 큰 폭의 하락이 있었는데 오늘은 일단은 상해 종합지수는 약보합권에서 일단은 하락을 멈추는 사인을 보여주면서 0.01% 약보합권에서 출발했습니다. 홍콩 황생지수는 오히려 상승 출발합니다. 0.12% 상승하면서 강보합권에서 일단은 스타트한 시장이고요.
자, 오늘 동아시아 쪽의 시장에 전체적으로 봐도 일본도 니케이 지수가 0.1%대 하락세, 약보합권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대만 가권도 0.5% 정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코스피가 0.3%대로 하락폭이 다시 약간 커졌는데요. 일단은 하락세를 좀 만회하기 위한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 우리 시장이고요. 삼성전자는 69,9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7만 원이 일단은 붕괴가 되면서 69,900원, 69,800원에서 왔다 갔다 삼성전자의 가격까지 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이성훈 차장님의 종목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네, 티플렉스. 티플렉스요. 오늘 급등을 오늘 많이 올랐는데. 네. 네, 역시 근데 급등하는 부분이 어떤 테마가 아니라 실적이거든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늘 이런 좀 급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오버슈팅이라는 그런 부분을 내세우는 것보다도 시장에서 그동안에 어떤 주문을 못 받았었는데 펀더멘탈 쪽으로도 주문을 받는다. 이 부분만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티플렉스 같은 경우에 스테인스 본광을 만드는 그 업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니켈입니다. 주 원료가 좀 니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니켈 가격이 뭐 러시아 때문에 상승한다. 근데 이게 2017년부터 니켈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을 했었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니켈에 대한 어떤 본강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방 기업들 뭐 반도체, 조선 뭐 이런 전기차까지도 수요 부분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부분이고 이게 작년에 실적 최대 실적 기록한 이후에 또 평가가 다시 한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켈 가격 상승이 이 어떤 판매 가격으로 전이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전방에서 수요가 좋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스프레드가 유지가 되면서 마진이 많이 남는 구조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제품 단가 영향 미칠 니켈 가격은 저는 계속해서 어떤 지정적 리스크가 아니라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기 있기 때문에 티플렉스 좀 관심 있게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티플렉스 오늘도 20% 넘게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뭐 테마도 테마지만 실적 자체도 워낙 견조하고 니켈 가격도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진경 본부장님 세 번째 종목 뭘까요? 네, 저희 세 번째 종목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어로스페이스. 네, 2021년 이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57%가량 증가하는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이 민수사업 부분에서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었고 이 방산산업에서는 안정적인 실적이 좀 더해져서 이 출범 이후 최대 실적을 좀 기록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올해의 경우도 대부분 사업에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특히나 방산 부분에서는 수주세가 증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민수 부분에서는 서서히 견조한 수요 회복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나 뉴스페이스에 대한 이제 우주산업 그리고 도심 항공교통 같이 미래 모빌리티 부분에 대해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하나 디펜스라든지 하나 시스템과 같이 이렇게 방산 업체 자회사들도 성장세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하나그룹에서는 이제 우주 산업을 총괄을 하고 있는 이제 컨트롤 타워니 스페이스 허브로 이제 출범을 했었는데요.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그리고 하나 시스템과 같이 하나 계열사가 이 스페이스 허브에 전사적으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UAM이라고 해가지고 이 그 도심 항공 교통이라고 불리면서 앞으로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좀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 개발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방산과 민수 사업 부분 안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이미 확보해놓은 상황. 상황이고 또 더불어서 우주산업 모빌리티 사업 쪽에서의 성장세를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까지 김진경 본부장님의 설명을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이성훈 차장님 다음 종목 뭘까요? 네, LX 인터내셔널. 네. 우선 LX 인터내셔널도 뭐 최근에 시장 대비해서 좀 강한 모습을 계속 좀 그렇죠.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뭐 에너지 팜 여러 가지 그 부분에 있어서 가격이 상승하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그냥 생산하는 그 에너지 팜 가격이 상승한 게 아니라 그만큼 이제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생산량을 늘리는 구조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높아진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작년 4분기 실적이 매출액이 지금 4조가 넘었거든요. 4조 5천억을 지금 기록을 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도
크게 좀 높았던 부분이 영업이익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매출을 말씀드린 이유가 그만큼 생산량이 잘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LX 인터내셔널 아시겠지만 그중에 LG 상사였거든요. 어떤 자원 개발이나 뭐 이쪽에서의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성에 대한 부분이 어떤 시장에 어떤 리스크 없이 잘 하고 있다는 점이 좀 긍정적으로 지금 판단이 좀 되고 있고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저도 뭐 이 에너지팜 이쪽 쪽에서는 가격 상승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뭐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좀 가봐야겠지만은 LX 인터내셔널이 신규 사업하는 게 굉장히 좀 많거든요. 어느 하나를 딱 찍어서 얘기하기도 좀 힘든 상황인데 아마큼 그만큼 추진하는 부분이 다양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자신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X 인터내셔널의 어떤 기업 가치 면에서는 그냥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X 인터내셔널 매출 증가세 눈에 띈다 살펴봐야 한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김진경 본부장님의 다음 종목입니다. 네, 저희 다음 주는 사조 시푸드 말씀드리도록 사조 하겠습니다. 네. 요즘 시장 속에서는 사실 어떤 기업의 모멘텀보다도 뭔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와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이 움직여지고 있는데 네. 지금 이 수입 해산물에 대한 대란에 따른 우려로 이렇게 조금 시푸드 관련주들이 움직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 연어 가격의 경우가 작년 연말부터는 유럽 수요 회복으로 이 상승세를 보여지고 있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제 침공 이후로 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좀 뛰어 올랐다라고 하는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대러시아 제재 동참하면서 이 러시아 의존도가 높은 대게라든지 명태와 같은 수입 해산물에 대한 수급 차질도 현재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사조 시푸드의 경우가 이 수산물 가공 유통 전문 기업인데 참치 대체제로 불려졌던 연어 가격 자체가 높아지고 있어서 이 참치 수요가 높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최근에 주가가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지기도 했었고요. 하지만은 최근에 이제 원자재라든지 음식료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렇게 가격 인상에 대한 이슈가 많이 불거지고 있고 이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시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사조 시푸드도 마찬가지로 이와 관련해서 이 수혜주로도 주목이 되고 있지만은 역시나 시장에 따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변동성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종목도 우리가 꼭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조 시푸드 어쨌든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쪽에서의 리스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별로 요즘 돌아가고 있는데 사조 시푸드도 한번 단기적으로는 살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이성웅 차장님의 마지막 종목이죠. 네, 한섬. 한섬. 네, 말씀을 드릴 텐데 여성 시청자분들은 한섬을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네, 뭐 마인타임 이제 의류 브랜드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제 의류 업종이 뭐 좋다는 것보다도 이 한섬이 작년에 이제 화장품 사업에 진출했거든요. 이 특히 이제 스킨케어 쪽에서의 이 마진이 많이 남는 어떤 프리미엄 스킨케어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이제 한섬이 어떤 의류 쪽이 아니라 이제 화장품 업종으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물론 이제 시장 초기 진입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나갈 겁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이 스킨케어 쪽에서 매출이 잡히기 때문에 이 비용이 회수되는 시간이 굉장히 좀 빨라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뭐 아시겠지만은 이제 한섬이 이런 의류 쪽에서의 뭐 판매 부분, 오프라인도 그렇지만은 온라인 쪽에서도 이 디지털 마켓이나 다양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한섬이 지금은 스킨케어 시장에 진출하지만 추가적인 어떤 화장품 사업에 진출했을 때 판매 경로를 기존의 의류 쪽에서를 이용하면서 늘릴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올해 뭐 EPS로 봤을 때도 이 증권사들이 5만 원 정도 제시하고 있는데 그 PER은 10배 이하로 해서 5만 원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류와 화장품 업체들의 평균 PER로 봤을 때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도 이 목표 주가를 5만 원대라고 본다면 충분히 좀 지금 현재 33,500원은 매력적인 가격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의류 업체 또 화장품 업체 다른 기업들과 비교해 봤을 때 평균 PER 계산해 봤을 때 지금 가격 너무 매력적이다라는 의견으로 한섬 주셨으니까요. 마지막 종목 잘 살펴보시고요. 자, 이번에 열 번째 마지막 종목을 보겠습니다. 김진경 본부장님의 DY 파워인데 유튜브에서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DY파워 어제보다 내려갔네요. 지금 사야겠어요. 라고 하시면서 목표가도 알려달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DY파워의 경우는 지금도 충분히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바닥에서 움직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좀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목표가의 경우 제가 15,500원 제시해드리는데 1차적인 이 매물 구간을 돌파하게 된다면 이제 17,000원으로 2차 목표가 조금 길게 잡아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건설 장비 부품인 유압 실린더를 전문으로 생산하고 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 주요 고객사가 뭐 현대도서 인프라코어라든지 현대건설기계 히타치를 좀 상대로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요 제품 이외에 굴삭기에 들어가고 있는 유압 실린더를 판매를 하다 보니까는 이 전반 시장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 해외 수출로 인해서 해외 매출에 대한 증가세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중 이렇게 중국 굴삭기에 대한 수요 증가를 위해서 중국 법인이 성장세를 보였었는데 앞으로는 미국 쪽에 대해서 인프라가 더욱더 확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도 오히려 좀 이런 그 굴삭기 시장을 통해서 오히려 수혜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렇게 좀 중국 인프라 투자에 대한 확대에 따른 기대감 그리고 미국 의회에서는 이렇게 1조 2천억 달러를 투입을 하는 인프라 예산 법안을 통과를 시킨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의 경우 해외 매출 증가가 좀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 주요 고객사들이 오히려 투자 채널을 판매를 투자 채널을 판매 확대를 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수혜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DY파워까지 마지막 종목, 열 번째 종목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목표 가격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이 골라주시는 탑픽 종목을 함께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두 분은 어떤 종목을 더 자세하게 관심 갖고 계실까요? 이성웅 차장님은요? 네, 제가 오늘 그 말씀드린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원자재, 그 어떤 수혜주에 대한 종목들이었는데 네. 그런 종목 말고 어떤 차분하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어떤 종목들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되면서 그렇죠. 한섬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중장기적으로 길게 좀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을 찾자 그런 의미에서 한섬을 이성웅 차장님은 소개해 주셨고 김진경 본부장님은 어떤 거 고를까요? 네,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많은 변동성이 또 심화가 그러니까요.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목을 고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가 오히려 뭐 지금 당장을 기대를 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미래 먹거리 사업 위해서 굉장히 빠른 발걸음으로 좀 달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탑픽 종목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이 뭐 공통적으로 요즘 시장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쉽지 않다 보니까 조금 안정적으로 긴 안목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딱 탑픽으로 골라주셨습니다. 한섬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시장에서 자리 한번 잘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시청자분들도 오늘 시장에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두 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